여러분 78 곱하기 9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펜 없이 한번 풀어보세요.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78 곱하기 9가 무슨 뜻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8, 9, 72, 7, 9, 63에서 702 하지 마시고 한번 78 곱하기 9가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78 곱하기 9는 78을 9번 더했다는 뜻이죠. 78 더하기, 78 더하기, 78 더하기 그래서 몇 번? 9번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8 곱하기 9는 못해도 78 곱하기 10은 할 수 있잖아요. 780. 어? 얘는 78을 10번 더한 거고 우리는 78을 9번 더한 게 궁금해. 그럼 여기서 78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702. 여러분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이거를 외워서 8, 9, 72, 7, 9, 63, 702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78 곱하기 9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같이 했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8살인데 78 곱하기 19를 머릿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천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78 곱하기 19 같은 것들을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8, 9, 72, 7, 9, 63, 702, 78. 그래서 1482.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밖에 못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요? 왜 8살 우리 아들이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않습니다. 곱하기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곱하기가 뭔지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78 곱하기 19가 무슨 뜻이죠? 이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자동적으로 8, 9, 72, 7, 9, 63, 700, 78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 손이 막 돌아가게 배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하냐면 막 이런 거 시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한번 써먹지도 않은 이런 거를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나 수학을 싫어해 아 나 수학을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시점부터냐 이런 걸 배우는 시점부터 저는 이거를 연산이 만든 수학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연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산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거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483 곱하기 789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그 연산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해요. 그리고 외워 그리고 푸는 거죠. 78 곱하기 19는 저번에 설명했듯이 78 더하기 78 더하기 78 더하기 78 더하기 그래서 그걸 19번을 쓰다 보니까 지겨워. 그래서 어떻게 쓰기 시작했어요? 78 곱하기 19라고 줄여 쓰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져요. 78을 20번 곱한 다음에 78을 빼도 되겠네? 첫 번째 방법. 어떤 친구는 나는 그러면 19를 80번 더한 다음에 여기서 19를 두 번 빼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780을 10번 더하면 9번 더한 걸 해보자 라고 해서 78을 10번 더한 거에다가 78을 9번 더한 걸 해보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78 곱하기 19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풀 수 없게 친구들을 만든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8살짜리 아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 대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비결은 뭐냐면 구구단을 외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1은 2, 2는 4, 2, 3은 6 할 때부터 아이들은 이 연산을 암기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구단은 뭐죠? 이 1은 1을 한 번 더 한 거니까 2. 이 2는 뭐예요? 2 곱하기 2는? 여기다 1을 한 번 더 더한 거지. 4. 그럼 이 세 번을 곱한 거는? 아, 여기서 한 번 더 더하면 되지. 6. 2 곱하기 4는? 8. 한 번 더 곱하면? 여기다가 한 번 더 더하면 되지. 10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해요? 외우라고 해. 왜? 빨리 풀어라. 빨리 풀으라고. 확실하게 풀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수학을 암기하기 시작한 친구들은 이렇게밖에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구구단을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곱셈이라는 거는 이거는 A를 B번 더한 거구나 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배우는 시점부터 이미
수학을 암기로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고 이해 안 가는 숙보자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기 없이 수학을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